경기도 파주의 한 광고 촬영 현장. 강렬한 눈빛 자랑하며 프로다운 모습으로 촬영에 집중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들. 긴장과 여유를 오가며 한껏 매력 발산 중. 역대급 비주얼에 떠오르는 스타들 한 사람씩 만나볼까요? 우리 결혼했어요의 직진 연하남 라이징 스타 배우 공명. 당찬 고백으로 여심을 흔들어놓은 보이그룹 아스트로의 자체 발광 센터 차은우. 그리고 지난 한해 큰 사랑받았던 아이오아이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 도약을 준비 중인 두 소녀 김도연, 최유정. 떠오르는 리포터 김준수입니다. 아, 되게 잘 맞아요. 판타스틱합니다. 영혼이 없는데. 아니요. 아, 되게 잘 맞아요. 원래 좀 친분이 있었나요? 저희가 이제 연습실이라는 공간을 같이 예전 또 써가지고. 유정 형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봤어요. 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뵙고 중학교 1학년, 2학년 때부터 해가지고. 하나씩 좀 보여주면서 제일 멋진 포즈를 해주신 분들께 특별하신 분들.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. 내 얼굴이 바로 무기. 예? 이리 와, 내 품으로. 매력적인 포즈는 내가 최고. 자, 당신의 스타일에 투표하자. 김미엽. 1등으로 뽑힌 도연 씨의 신나는 세리머니 축하해요. 오늘 동생들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어때요? 힘들어요. 아니, 공명 씨가 동생들 때문에 힘들어한 이유는? 공명이 형 아버지, 아버지. 공명은 되게 아버지 같이 나왔어요. 와, 제일 멋있는 가장. 이런 매력이 있었구나 하고 놀란 친구 있어요? 도연이에게 좀 깜짝 놀랐어요. 사진이나 아니면 영상 을 찍을 때 좀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게 배울 점도 있고 막 놀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주체할 수 없는 흥을 발산하며 예능 정복에 나선 유정 씨. 아니 근데 이 흥이 유전이라고요? 어머니가 사실 저보다 더 흥이 많으시거든요. 그래서 같이 뭐 콘서트 같은 게 공연을 보러 가면 제가 막 엄마가 막 더 막 뭐만 하면 막 이러셔가지고 제가 엄마 조용히 조금만 조용히 해. 대세 스타만 할 수 있다는 음악 프로 MC로 활약 중인 차은우 씨. 얼굴 천재 차은우 얘기 많이 듣는데 어떻게 서강준을 이긴 얼굴이다 막 이런 반응들도 있는데 공명 씨가 또 강준 씨랑 좀 친하잖아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, 못 이겨요, 못 이겨요. 아, 못 이겨요? 누가 못 이겨요? 누굴까요? 선택 불가능한 두 분의 외모 정말 잘생겼네요.